안녕하세요. 구미호요괴입니다. 10월 14일 신규 요원 하버가 공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스킬 효과와 함께 추가 설명까지 모두 정리한 영상입니다. 영상은 발로란트 테스트 서버에서 진행하였으며 본 서버에 출시할 때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버의 기본 스킬은 만조입니다. 하버가 물의 장벽을 장착, 발사하여 지면을 따라 물을 전방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발사를 길게 누르면 조준점 방향으로 물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은 지형을 통과할 수 있으며 지나가는 모든 길에 장벽을 생성합니다. 유도 중 보조 공격 시 물을 원하는 지점에 멈출 수 있습니다. 만조에 피격된 적군 과학군은 모두 짧은 둔화 디버프에 걸리게 됩니다. 만조는 별도의 구매 처치관이 없이 15초 지속 40초 쿨타임을 가진 하버의 기본 스킬로 미니맵에 표시되는 물의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솟아올라. 만조는 바이퍼의 연막보다 조금 짧은 범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버의 두 번째 스킬은 해만입니다. 하버가 방어용 물 구체를 장착, 발사하면 투척할 수 있습니다. 보조 공격 시 좀 더 짧게 투척이 가능합니다. 땅에 닿으면 탄환을 막는 물의 보호막이 생성되는데 15초만큼의 지속시간이 있지만 해당 보호막은 500의 체력을 지니고 있어 파괴당할 시 물의 보호막이 곧바로 꺼지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의 총알을 막아주는 유일한 스킬로 아스트라와 달리 소리에 영향을 주는 옵션은 없으며 350그레드로 구매 가능하며 라운드당 한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버의 세 번째 스킬은 폭포입니다. 하버가 물의 파동을 장착, 발사하면 벽을 통과하는 파동을 앞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스킬을 다시 사용하면 파동이 즉시 멈추게 되는데 만조와 마찬가지로 폭포를 지나는 적군 과학군은 모두 짧은 둔화 디버프에 걸리게 됩니다. 브릿지 균열의 절반만큼의 효과 범위를 갖고 있으며 150그레드로 구매 가능하며 라운드당 한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버의 궁극기는 심판입니다. 하버가 유물에 모든 힘을 장착, 발사하여 지면에 간헐천을 소환합니다.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적 플레이어는 최대 3번까지 피격되는 간헐천 분출에 표적이 되며 분출에 맞은 플레이어에게 뇌진탕을 적용시킵니다. 아군은 심판에 잇따른 간헐천 유도의 대상이 되진 않지만 적군이 일으킨 심판에는 피격당할 수 있습니다. 적이 사용한 심판이 유도하는 간헐천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직접적인 위치 노출과 함께 이동을 강제시키도록 설계된 것 같습니다. 심판은 내가 사용한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심판은 7퀘스트가 필요한 궁극기입니다. 인도 출신의 지원과 신규 요원 하버가 출시되었습니다. 독특한 연막 메커니즘 컨셉으로 자리잡은 하버는 전략가 클래스로 등장하며 오랜만에 등장한 다섯 번째 전략가로 넓고 열린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고유의 방패와 함께 적의 이동을 강제시키고 밀어내는 등 공격 수비 모두의 출중한 수중 능력을 갖고 있으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자유자재로 지역을 점령하기에 탁월하지만 모든 스킬이 일회성에 국한되기에 플레이어의 숙련도에 따라 활용도가 천차만별일 것이라는 첫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팀을 시팅하기에 더욱이 좋은 스킬셋이지만 그렇기에 더욱이 팀플레이에 빛나게끔 설계된 것으로 추측 캐릭터 이해도에 따라 성능이 뒤바뀌며 솔로 캐리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규 요원 하버와 신규 액티스 콘텐츠는 10월 19일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들 긴장 풀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이거 위험해 보이는걸. 총을 챙겨오길 잘했어. 안 될 거야. 느리고 저리 익히시지. 제대로 불 붙었는데. 어쩌겠어. 난 이걸로 먹고 산다.